좋으신가요?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귀여울 정도로 못하시는 면은 좋으실까요? 처음에 정말 저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노래방을 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탁 부르더라고. 야 거기서 내가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. 어떤 노래 하셨어요? 하얗게 그는 뭐지 그거 했지. 하얗게 부서나는 안개비? 물안개? 물안개. 선미경 씨의 물안개. 예, 그걸 딱 부르는데 어머. 가슴의 문이 확 열리더라고. 그게 인연인 거예요. 네. 네. 아 이거는 무슨 대구 눈인가요? 예? 아니 가짜야. 아 그래요? 가짜. 아 난 대구 눈 같아가지고. 네. 너무 커가지고. 커가지고. 자 김지현 씨 갈게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아. 여운 홀로 된 사람. 컴온 에브리바디스! 오키도키 맥킨도시 가요초도 태운마키! 홀로인 듯한 외로움 달래 길어서 달래 길어서 무너져져 한 일이 있더니 자 컴온 요 어차피 떠나 홀로는 사랑이기에 Don't you know come on 사랑이기에 미련도 그 빗속으로 나 밀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게 Come on! 그 많았던 Come on! 아름다웠던 나 영원히 잊지 못해 자 빙빙빙에 도실게요 Come on! 빙빙빙 맴돌다 떠나니 잊혀질래 그 빗속으로 Come on! 빙빙빙 Come on! 미련만을 던졌어도 그대 기억 속으로 그 빗속으로 아! 왜 갑자기 기억이 나와요? 빗속으로지 그때 그 빗속으로 자 그래서 일단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전원주 김혜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윤형빈, 이혜정 대 장예원, 조정식 아나운서 자 한지묵 가족 특집 먼저 우리 윤형빈 씨하고 이혜정 씨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두 분이 가족? 아니 뭐 가족이고 호적이 있는 가족만 가족이에요 더러더러 이렇게 숨겨 구석구석 가족이 같이 그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그쵸, 그 식구가 뭡니까?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 그렇죠. 아니에요? 아니 이혜정 씨가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고 그래서 방송 와서도 뭐 선배님 뭐 너무 이거 이뻐요 그럼 다 주고 막 그래요 진짜요? 지난번에 선배님 차를 바꿨는데 선배님 차 너무 좋대 아 타고 가 그래가지고 타고 갔잖아요 제가 잘 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선생님 차가 몇 대 있어요 아 근데 윤형빈 씨는 저랑 김신영 씨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모케이블 TV에서 아주 저 정경민 씨를 날씬하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예예예 어때요? 아 저는 뭐 그때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지만 다만 이제 그 새로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? 그 느낌이 달라 혹시나 집에서 느낌이 좀 한번 쭉 빼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요? 근데 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어요? 저요? 근데 본인이 다이어트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SBS의 가족이죠 조정식 아나운서와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SBS는 인물을 너무 본다 싱그럽네요 아니 너무 미남미녀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요? 고맙습니다 저기 이희재 씨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기 조정식 아나운서가 김신영 씨가 말한 이상형과 좀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 맞아 맞아 예, 잘 보니까 진짜 잘 보니까 최자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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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느낌이 일로 와보세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, 안녕하세요 악수하면 저랑 사귀는 거거든요 악수하면 사귀는 거예요? 예, 그, 어깨 예.